안녕하세요. 뉴트리라이트 바디키 프로그램 트레이너 최성조입니다. 화려하게 세운 계획보다 매일 꾸준히 실시하는 5분 운동법 지금 시작합니다. 운동 시작 2주 정도부터는 새로운 운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음식 조절에 힘써 주시고요. 체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운동 전후에 체온 유지를 해주는 것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반신욕,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운동 함께 시작해 볼까요? 팔다리 벌리며 뛰기 동작입니다. 양팔을 수평으로 벌리면서 이때 발도 점프해서 사선으로 발끝 방향을 위치하고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가 다시 점프하면서 차렷 자세로 돌아오는 동작을 유지하는데요. 발끝, 무릎, 양손의 방향을 옆으로 벌려주면서 빠르게 연속으로 10회를 총 3세트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트간 마찬가지로 15초의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까요? 팔 벌려뛰기와는 조금 다르게 무릎을 더 구부렸다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요. 가장 주의할 점은 무릎과 발끝을 같은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 효과가 큰 팔 벌려뛰기와 다리 전체의 하체 근력을 높이는 데 좋은 스쿼트 동작을 함께하는 이 동작은 유산소 운동 효과 그리고 근력을 늘려주는 근육량을 늘려주는 동작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5분으로 더 건강해진 여러분 스스로를 더 칭찬해주면서 오늘의 운동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